운명이에요. 지나가면 그냥 다 쳐다보겠네. 아니 지나갈 수는 없고 집에서 감이 좋아 보여. 쿨감이 있어. 시원해. 이거 아무것도 안 입고 이것만 입으면은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오랜만에 일상 커스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먹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토마호크가 커스코 육류 코너에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10만 1000원대인데요. 한 개에 5만원 정도? 이거 가격이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2022년에는 그램당 6,99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4,999원, 1g당 2,000원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웃백에 가서 저 정도로 먹으려면 하나에 18만원을 좋게 하는 가격대입니다. 토마호크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귀하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요. 가끔 커스코나 트레이더스에서 볼 수 있는 시그니처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는 갈비살과 꽃등심 부위, 그리고 소의 극소량만 나온다는 새우살 부위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 가지 맛을 비교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집에서 해먹기에는 프라이팬이며 불조절이 쉽지 않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 고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 때 야외에서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요, 저희 집처럼 게르무스키 키우는 가정에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감사 인사로 저녁쯤에는 안마도 해주고 그럽니다. 아우 시원해 시원해. 밀키야, 이번 복날에는 돈마호크 사줄까? 아차, 너 복날에는 친구 산소 간다고 그랬지? 방울토마토. 이거 파스타나 이제 빵이나 샐러드에다가 넣어서 이거. 새로 나온 파스타 소스 소개해드립니다. 라쿠치나 방울토마토 마리네티드. 내용물은요, 방울토마토, 화이트 비네거, 바질, 양파, 유자청으로 맛을 낸 파스타 소스인데요. 콜드 파스타, 차갑게 먹는 파스타용입니다. 파스타 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 밀가루 중독이어서 저희는 그냥 우동국수로 즐겨 먹습니다. 요리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수를 삶아서 얼음물에 잠깐 담궈 드시고 다음에 소스를 뿌려 드시면 끝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맛이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고 들척지근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워낙 젊다 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몇 살이세요? 야, 이 어린 놈이 할아버지 나이는 알아서 뭐해? 커스코의 물회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물회를 내놨습니다. 양은 3-4인분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정통 물회처럼 소면을 따로 끓여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물회를 올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먹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맛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매콤하지만 좀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유명하다는 식당에 가보면 거의 단짠 단짠 매콤이라 외식 싫어하시는 특별한 분들 외에는 맛있게 한 가족이 모여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더운 여름 즐겨 마실 수 있는 맥주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커스코 제품은 아닌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출장 갔다가 만난 빙땅 레몬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맥주입니다. 제가 이 빙땅 맥주에 반해서 이거를 매일 한두 병씩 먹습니다. 보통 맥주는 4.5도 정도 되는데요. 빙땅 레몬 맥주는 딸랑 2도짜리입니다. 술 잘 먹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도 여름에 땡볕에 돌아다니다가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싶은데 마시면 너무 힘들어. 온 세상 술 다 처먹은 술주정뱅이 같아서 못 마십니다. 이 빙땅 술을 너무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마시려면 인도네시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정말 똑같은 술을 발견했습니다.
타이거 레몬 맥주, 싱가포르 맥주죠? 빙땅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역시 도수도 이도 같고요. 맛도 같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카스에서도 레몬 맥주가 맛있다는 걸 알았는지 레몬 맥주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런데 4.5도야. 우리는 못 마셔. 이거 먹고 또 길바닥에 누울 수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한 잔. 술 잘 마실 줄 모르는 분들께 진정 권해드립니다. 어디서 파냐고요? 동네 편의점과 이마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화장을 자주 하시는 여성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남성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누로, 클렌징으로, 닥터로 열심히 깨끗이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화장품들은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너는 뭐 어떤 클렌징을?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 클렌징 밤 타입을 쓰고요. 폼클렌징을 썼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맞아, 그건 건조해서. 네, 그리고 나중에 오일 타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오일 타입을 쓰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밤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유목민 노릇을 했어요. 네. 우리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최고의 이유는 깨끗한 클렌징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이 상품인데요. 방금 세안을 하고 나온 상태에서 약 1분간만 이 디바이스 제품으로 혹시나 모공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화장 찌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파운데이션이라 도랑이라고 그러는 게 있었어. 그걸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그걸 깨끗이 씻지 않았더니 막 이만한 여드름 같은 것이 얼굴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피부과를 갔더니 그 피부과에서 클렌징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클렌징을 잘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해서 아 요거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웍스, 당신의 빛나는 피부를 위해 뷰티 워크를 연구하는 그로웍스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구들을 되게 많이 뭐 홈쇼핑이니 뭐니 팔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슨 레이저가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진동만 미세한 진동을 통해 불필요한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사지 효과와 수분 공급을 충분히 주어 안티에이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벅스는 단순히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이 결합된 펩타이드 성분의 에센스 패드를 통해 클렌징 효과와 피부 영양 공급을 함께 제공합니다. 요게 한 군데는 이렇게 만져봐봐. 한 군데는 엠보싱이야. 네. 그다음에 이쪽은 까칠하네요. 까칠하지. 이거 뒷면인가요? 이 명주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에보치의 단백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거나 보풀이 생기지 않는 면입니다. 우리 각질이 일주일에 한 번은 벗겨내줘야 되는데 그냥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면을 이렇게 얼굴에 쫙 대면은 내가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도 얼마나 많은 파운데이션이 나오는지 몰라. 제가 비누로 두 번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보면 파운데이션이 역시 나와요. 이거는 진짜 깊은 딥한 화장품도 다 빼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추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실리콘 안 들어있고요. 정말 좋은 성분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얼마에 살 수 있냐고요? 이 제품은 저희 야매지부가 글로웍스 본사와 콜라보를 통해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시중가보다 무조건 싸겠죠? 그렇습니다.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시면 깜짝 놀랄 가격으로 대용량 패드와 글로벅스 디바이스를 제공해드립니다.